안녕하세요. 역사 인문학 강사 박순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세익스피어, 우리가 또 엘자베스 여왕, 또 해가 지지 않은 나라 영국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고 계신가요? 영국이란 이름을 우리 아시아권 몇 나라 빼놓고는 영국이란 이름은 없답니다. 자, 이름이 엄청 길죠. 자, 우리가 보통 UK로 많이 얘기합니다. The United Kingdom of 자, Great Britain. 여기 또 뭡니까? 로스 아일랜드까지 해서 상당히 긴게 바로 영국.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UK로 이렇게 많이 불리고 있는 영국의 지리 이야기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의 위치. 자, 이게 바로 그들의 역사에,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이란 나라는, 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국하지만 세계에서 영국이란 이름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영국은, 자, 서유럽에 해당하는, 자, 그러면서 섬나라입니다. 이 섬나라가 별개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자,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을 보시면 이 섬나라한테 지금 그들의 역사에 엄청난 지대한 파장을 주게 됩니다. 바로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레이트 브리튼, 더 아일랜드, 연합왕국, 간단하게는 UK라고 하죠. 유나이티드 오브 킹덤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은 하나의 지역이 아니라 네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던 잉글랜드라든지 웨일스,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제 북아일랜드까지 합해서. 그래서 아마 요즘에 신문에도 계속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왔었던 걸 보시면, 아, 여기에서 그들끼리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지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이 섬나라라는 건, 우리 예를 들어서 가까운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그들의 역사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주었을까? 사실 이제 영국 섬나라, 자, 그리고 뭡니까? 자, 우리 유럽 대륙입니다. 네, 섬나라이면은 여러분들 영국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대 중에서, 물론 그때는 공군이 없었죠. 물론 지금 공군이지만 바로 해군하고 육군하고 누가 더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섬이기 때문에 일단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적을 막아내야 되겠다. 거기에 바로 누굽니까? 해군입니다. 근데 해군은 왕권의 친위부들에서 역할이 좀 미약하다고 보시면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영국의 여왕님이 지금 있는 그게 전통, 한마디로 의회 민주주의가 일찍부터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게이 지리적인 모습에서도 나오게 됐죠. 대신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대륙에 왔다. 그러다 보니까 해군보다는 뭐죠? 육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왕의 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중앙 집권적인 이렇게, 자, 우리가 또 이제 가깝지만 또 이렇게 다른 문화가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런 지리적 이체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영국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뭡니까? 영국해요. 우리 이제 도보해협 여러분이 워낙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해협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다 대상을 마주보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자연방어로 바로 우리가 또 영국을 지켜낼 수 있었던 중요한, 그러다 보니까 그들만의 또 문화가 또 우리 고대 시대 때 발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중해성 기후, 사실 이거는 영국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제가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이 지중해성 기후,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자, 우리가 자, 서한해양성 기후, 즉 영국의 몸, 우리가 또 우리가 편서풍이라고 하죠. 이 기후는 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디에 속합니까? 온대 기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다. 자, 지중해성 기후는 아마 이탈리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들의 신화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들, 그래서 겨울과 여름에 이렇게 달라진다면은, 자, 서한해양성 기후는 자, 쉽게 말해서 편서풍 기후.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 한쪽으로 불어오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농사가 되기 힘들어 갔다가,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영국에서 어쨌든 그들의 식문화, 유럽도 뭐 전반적인 유럽이 밀문한 건이긴 하지만 특히 바로 이제 영국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바로 그들이 할수 있는 경기들, 잔디밭에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이런 스포츠 문화가 빨리 발달했다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바로 스포츠의 원조,
바로 여기에 자 우리 지중해성 기후와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온대 기후 조과는 바로 우리 뭐냐 서안 해양성 즉 바로 뭐 우리가 편서풍 기후가 바로 그들의 또 여러 스포츠를 다양하게 났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아펜니누 산맥, 포강, 페베르강. 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영국 게 아니라 바로 이탈리아 걸 적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자 우리 이제 우리 세계 문화의 핵심하면은 영국이 우리 이탈리아라면은 이탈리아의 중요한 문화를 이루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면 영국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우리가 바로 이제 여기에 우리 또 이탈리아의 특히 이탈리아라기보다는 고대 로마 시대 때 바로 이곳에서 나와서 어떤 바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국을 보시면 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다음에 여기 나왔던 아페니누 산맥이나 포강, 페베르강, 뭐 영국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다시피 뭡니까 우리가 이제 템즈강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 나왔었던 이 여러 가지 문화가 있다면은 사실 로마 문화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갖다가. 그래서 영국은 이런 여러 가지 지리와 외교 관계가 바로 그들 안에 문화를 좀더 다양하게 만들어 놨었던 모습도 이렇게 영국의 지리 안에서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국의 지리 그리고 역사, 문화, 그리고 자 결국 외교를 잉태하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의 섬나라, 그래서 자연 방어되었던 바로 대서양의 방어가 고유한 그들의 사고. 쉽게 말하면 우리 신라가 처음에는 어떤가요? 우리가 자 우리가 소베산맥을 넘어라가 신라의 지령이었다면은 그들만의 문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영국의 섬나라가 바로 장벽이 자 그들의 고유한 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태도와 심지어는 습관까지도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 그들이 일찍부터 뭐 우리가 민들을 생각해서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바로 이런 정부 체제, 정치 제도까지 이렇게 바꿔놨었던 그리고 우리 영국의 토양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업에 좀 부적합한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 농업보다는 이 양을 왜 그들의 자 우리 서안해양성 기후인 편서풍 기후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풀이 잘 자랄 수 있게끔 우리는 잔디밭을 특히 우리 아마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또 골프를 많이 하시면 우리 땅을 많이 해소시킨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바로 영국 같은 경우는 초지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스포츠 문화뿐만 아니라 양을 많이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갖다가 왜 양이 뭐 우리가 식인 사람을 잡아먹어서가 아니라 양모 산업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 영국의 그나마 자 바로 소작농들을 다 쫓겨 소작농이 그들의 영토에서 쫓겨나면서 결국은 그들의 바로 뭔가 삶이 파괴되었었던 이걸 또 뭔가 바꿔보려고 했었던 게 아마 유토피아를 썼었던 토마스 모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갖다가 그리고 이 양모 산업이 어쨌든 뭡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쫓겨났었던 잉여 노동자들이 또 우리 영국의 산업혁명을 가져왔던 것도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모는 어쨌든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잉글랜드 지역이었었죠. 이 양모가 바로 지금의 뭡니까? 네덜란드라든지 벨기에 그들 나라 같은 나라였습니다. 팔려가면서 바로 이제 초기 상업국가로서 1차 농업에서 상업국가를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또 모습을 갖췄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1차 우리가 또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지금의 영국의 1차 산업혁명은 2차를 건너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해리포터 하나만 더 쓰자. 이렇게 그러면 영국을 살릴 수 있다. 이 정도로 상당히 우리가 또 문화에 대한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가 또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그들 영국 땅에 많은 게 바로 석탄과 철입니다. 자, 이 석탄, 철. 다 동력원이 되죠. 철은 뭡니까? 우리가 기계, 석탄을 움직이는 동력. 그래서 우리가 영국에서 산업혁명, 그러면서 이게 바로 유럽 주변 국가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제 우리 1차 세계대전까지 여러 지역으로 뻗어갔었던 모습들이 바로 여기에 우리가 또 영국의 지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이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럼 영국 지리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자, 영국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영국의 지도 잉글랜드가 핵심이죠. 네, 그리고 웨일스,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로스아일랜드, 이제 북아일랜드 이네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전반적으로 섬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바로 이 건너서 뭐가 있죠?
자, 유럽 대륙입니다. 그래서 섬나라였던 그들이 바로 강했을 때는 유럽에 적극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이제 우리가 백년 전쟁이라고 해서 잔다르크 이야기 아시죠? 바로 거기에 바로 백년 전쟁. 제가 거기서 패했습니다. 110년 동안. 그다음에 그들 땅에 있었던 장미 정책도 피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이두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영국은 끝났을 것이다. 자, 하지만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갔다가. 왜 그들 땅에서 한번더 기적들 전쟁이 일어나면서 뭡니까? 우리가 왕권이 강해졌었던,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 튜터 왕조라고 하는, 자, 우리 영국의 역사상 가장 강력했었던, 우리도 뭡니까? 튜터 왕조가 나왔었던, 그리고 거기 유명한 엘자베스 1세라든지, 그리고 영국의 르네상스라 종교 개혁이 같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의 지리를 봤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바로 뭡니까? 우리는 반도국가고 영국은 섬나라지만 바로 이 지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킨다면은 그들이 강대국이 될수 있고 그걸 잘못 지켰을 때는 뭡니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아픔이 올수 있다는 걸 아마 우리가 영국의 지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간단한 지리 같지만 바로 정치가 바뀌고 그다음에 문화가 바뀌고 그다음에 또 흥망성쇠가 바뀔 수 있는 게 아마 우리가 영국 에서 만났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영국. 자, 영국의 지리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세계에서 조금 독특한 지역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스코틀랜드가 따로 있고, 웨일스가 따로 있고, 잉글랜드가 따로 있다. 자, 그런데 북아일랜드는 뭐 우리가 또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다그 지역을 합해서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영국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특히 지금은 이제 스코틀랜드가 많이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우리 아시아권에서 몇개 나라만 사용하고 있다면은 자, 우리가 더 유나이티드 오브 킹덤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 길게는 뭔가 그레이트 브레이튼이 또 들어가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바로 노사인 우리가 북아일랜드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자 상당히 긴 이름의 영국의 지리. 거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서유럽에 위치하면서 바로 뭡니까 우리가 섬나라라는 거. 그래서 이 섬나라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바로 뭡니까 섬을 지켜주는 바다. 이 바다를 통해서 바로 이제 우리 영국을 지킬 수 있는 게 바로 해군입니다. 바로 해군. 그러다 보니까 왕의 머저리가 우리 친위대, 바로 해군보다는 육군이죠. 그래서 일찍부터, 자, 물론 왕권이 강했을 때도 있었지만, 바로 신권, 한마디로 신하의 힘이 컸었던, 바로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영향을 주었던 게 섬나라. 그러면서 이제 대륙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상당히 많이 고심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멕시코 만유라든지 그다음에 대서양 장벽을 이루었었던 그래서 우리가 아마 여러분 도보 해협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죠. 영국 해협이라든지 이것들이 바로 영국의 바로 해양 국가와 그다음 또 하나 그들이 바로 방어를 할수 있는 여러 우리가 또 기본적인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 영국이란 나라는 땅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영국의 음식 문화 하면은 뭐 우리가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뭐 칩스 정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좀 요즘 간편하게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뭡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샌드위치라고 하죠. 샌드위치 백작이 주로 이제 우리 카드놀이 하면서 먹었다고 했죠. 이런 뭐이 정도밖에 없는. 왜? 자, 바로 프랑스에 비해서 유럽 여러 나라에 비해서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면서 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를 통해서 세계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스페인, 네덜란드에 이어서 바로 세계 강대국이 될수 있었던 것도 해양 강국으로 그들이 바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이 척박함이 또 뭐가 됐습니까? 문제 해결을 보다 보니까 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바로 서한 해양성 기후 한마디로 말하면 초지가 잘 자라네. 그러면 여기에 바로 풀을 먹는 양모를 우리의 양을 많이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양모 산업이 발달했었던 여러분 버버리 아시죠? 그리고 이 결도 여기에 뭡니까? 여기서 쫓겨났었던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여기서는 우리 또 기본 노동자였던 산업혁명까지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이게 따로따로 볼수 있지만 지리와 같이 연결시켜 본다면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